예, 후보자님. 예. 예. 후보자님 서면 답변으로 헌법재판소 소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자질에 대해서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 수호 의식이 투철해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 방금 구두로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언론 출판 자유가 최대한 보장돼야 된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관련돼서 좀 여쭙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언론 보도를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1989년도에 한 출판사 압수수색 그리고 주인이 연행되는 과정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는데 그 이후에 후보자께서 압수수색 영장과 다른 영장을 발부해서 사실상 덮어줬다라는 취지의 의혹 제기 기사가 있었습니다. 혹시 어떻게 된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그 기사는 제가 여기 국회에 와서 그런 기사가 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사실관계는 솔직히 전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않고 만약 그런 보도대로 보도 내용 사실관계가 뭔지도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탄 의원님 말씀처럼 연행된 이후에 영장이 압수수색이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영장이 압수수색 및 발부됐다. 연행, 예. 예. 아마 담당하는 판사는 몰랐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사실이 있었던 것 자체를. 담당하는 판사라면 후보자들 말씀하시는 예. 지금 그걸 알고 발부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저는 추측합니다. 그러면 모르고 발부하셨었다라는 취지의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사실관계 자체를 지금 정확히 기억을 못 합니다. 89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더 예. 말씀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죠. 한겨레신문 89년 4월 11일자 당시 기사입니다. 이날 인천시경은 압수수색 영장 없이 5개 서점에서 166권의 책을 압수하고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있는 만두리 서점 주인 김용환 씨를 연행을 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천지방법원 이종석 판사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나십니까, 그래도? 예,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 당시가 노태우 정권에서 소위 이제 출판사와 서점을 대한 공안 탄압이 있어서 굉장히 국민적 비판을 받았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출판사 서점만 195차례 압수수색을 하고 책을 4만 5천 권 압수하고 출판인 서점 관계자 44명이 구속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국정감사 때도 국회의원들이 이 영장이 이렇게 남발되고 사법부가 오공화국으로 회귀하면 안 된다라고 하니까 행정처장이 의원들의 충고를 국민들 목소리를 받아들이겠던 이런 큰 사건이었거든요. 근데 전혀 기억 안 나십니까? 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확인하셔서요. 저희 오후에 질의할 테니까 다시 답변을 좀 충실하게 해주십시오. 예, 어떤 확인을? 이 사건의 아, 사실관계에 대해서요. 사실관계 대해서요. 네. 그리고 본인께서 지금 말씀하신 게 모르고 했을 것 같다라고 추측성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추측의 진위에 대해서 좀 확인해 주십시오. 예, 제가 이렇게 아, 질문하는 취지는 이해하시겠지만 후보자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기본권하고 헌법 수호 의지가 투철한지 이게 지금 헌법소의 소장으로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그 확인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아무리 오래전 사건이더라도 하신 사건이니까 최대한 기억을 하시고 만약에 잘못된 게 있으면 최소한 어떤 성찰을 하셨는지에 대한 말씀도 주셔야지만 예, 알겠습니다. 소장 후보자로서의 예. 자질을 저희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관련돼서 좀 여쭐게요. 지금 최근에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심의센터라고 하는 걸 만들겠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논란의 포인트는요. 기존에 우리가 가짜뉴스라고 했던 허위 조작 정보뿐만이 아니라 언론 보도, 그중에서도 방송을 지금 심의하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이게 지금 방심위의 보도자료인데 여기 이런 표현이 돼 있어요. 불명확한 내용을 사신 것으로 하는 방송. 요것도 지금 심의하겠다라고 보도자료에 명시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후보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이제 뭐 행정 권한의 어떤 행사나 이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굉장히 우려가 큽니다. 이게 해외에서도요. DSA 실천 강령이라고 하는 그 중요한 권위 있는 강령이 있습니다. 여기도 허위 조작 정보에는 언론사가 취재한 기사는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현행 법상으로도 지금 언론사의 경우엔 신문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지금 방심위가 이렇게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이 애초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지금 전문가들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후보자님도 원칙적인 입장을 주셨지만 굉장히 저는 우려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의지를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국민을 대변해서 드리는 말씀이니까 잘 들어주십시오. 작년이죠. 작년에 MBC에서 소위 말하는 바이든 날리면 보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 당시에 이제 앞에 비속어, 대통령께서 직접 하신 말씀인데 앞에 비속어가 섞여 있고 뒤에 바이든 쪽팔려서 어떡하나 이렇게 자막이 나갔는데 이것을 대통령실에서 가짜뉴스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 다음 11월 9일 달, 2022년 11월 9일 달에 MBC 기자를 전용기 탑승 불허 조치를 했습니다. 그 공권력을 행사한 것이죠. 그런데 언론의 보도가 과연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이것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스스로 판단을 해서 공권력을 행사해서 당사자한테 불이익을 준다. 이거는 지금 헌법 21조 2항에서 원래 금지하려고 했던 언론에 대한 검열 이것에 해당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언론 출판의 자유를 위축한다라고 하는 굉장히 큰 우려가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과 지금 가짜뉴스 심의센터가 만들어지고 이 가짜뉴스 심의센터에서 방송 언론 보도까지 또 심의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로서는 당연히 우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방통위 내부에서도 계속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방통위 지금 방심위 직원 4명, 그 다음에 방심위 팀장 직원 11명 전부 오후에 알겠습니다. 네, 정말.